안녕하세요. 선박해양공학개론 두 번째 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가 있고요.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도 없는 것 같네요. 공지할 거는 한번 보시죠.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또 유튜브를 틀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됐는데, 유튜브 영상에서 보시면 되고, 우선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진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런칭인데, 말 그대로 배를 물에다가 런치를 한다. 이제 한국말로는 진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런치라고 하면은 발사한다 뭐 그런 건데, 그런 의미 이전에 배를 물에다가 저렇게 집어 던지는 그런 상황을 진수식이라고 합니다. 언제 하냐면요, 저거는 배를 육상에서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얘가 어느 정도 다 갖출 걸 갖춘 다음에 물에다가 밀어줘요. 그럼 그 상황 물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소한 공사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소한 공사들은 배를 물에 띄우는 상태로 할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어지간한 공사는 진수식 전에 다 진수 전에 다 끝나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육상에서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음 배를 하는 거를 기다려 보시죠. 육상에서 배를 다 건조를 해서 물에다가 쓱 밀어 넣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도 조선소가 많이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저렇게 하냐? 하면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거보다 도크라고 해서 이렇게 땅을 파놓고 거기에다가 뚝을 쌓아요. 그래서 물을 막아놓, 아니, 뚝을 쌓아서 거기를 다 비워놓은 상태로 그 안에서 배를 만듭니다. 땅을 파놓고 해서 다 만든 다음에 뚝을 열면은 물이 들어오겠죠? 배가 뜨고 그런 식으로 해요. 왜냐면은 이제 저런 거는 좀 전통적으로 작은 배들 만들 때 했던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도 큰 배를 만들기 때문에 저런 거까지 하지는 않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도크라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어차피 우리 수업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진수식들 보면은 공통적으로 잘 보시면은 배가 생각보다 많이 가라앉아 있질 않아요. 지금 저기 출렁거리는 트리톤이라는 배도 보시면은 원래 되게 배를 보시면은 배 옆면에 색깔이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검은색 선이겠죠. 대개는 여기까지 배가 물이 차요. 배를 물에 띄우면은 그 정도까지 내려가는데, 앞에 있는 배들도 그렇고 지금 진수되는 배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그러지 않죠. 되게 저기 바닥 밑에만 조금만 물에 잠겨 있고 나머지는 그냥 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 좀 배울 부력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배가 가볍다는 거예요. 원래 설계된 배, 그러니까 짐을 가득 실은 배는 수면이 여기까지 올 정도로 가라앉는데, 뭐 짐을 안 실었을 거 아니에요, 새로 만든 배들은. 그러니까 가벼운 배라서 저렇게 조금밖에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부력을 작게 받아도 떠 있을 수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기 인터넷에 보시면 다른 진수식 영상들 많이 있는데, 재밌다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선박해양공학과니까 뼛속까지 선박인이 되려면은 좀 자주 봐야겠죠. 그리고 구태여 이 수업에다 집어넣은 게, 여러분들이 2학년 때부터 실제로 전공 과목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네, 전공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실제 배도 배 인생은 아니고 선생 그런 거 어쨌든 시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진수시키기 때문에 구태여 그걸 집어넣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번 수업은 선박 설계의 기본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선박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선박의 크기, 뭐 여러 가지 치수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뒤에서 다루겠지만은, 그 다음에 선박이 왜 이렇게 생겨야 되냐, 그런 거를 결정하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선박 설계 기본 개념, 어떤 순서대로 설계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글 교재에서는 챕터 2.1, 2.2랑 4.1, 4.2 내용이 되니까, 혹시 책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 부분을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런 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선박 해양 공학과긴 하지만 살면서 배를 볼 일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자주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친숙한 자동차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동차 대개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무게도 중요하죠. 가벼운 차면은 뭐 연비도 좋고 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의 무게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네, 자동차의 무게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라고 해서 자동차를 가져왔습니다. 되게 인터넷에 이렇게 하죠. 잘 보이나? 하여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있다고 쳤을 때 자동차가 있을 때그 무게를 어떻게 재냐면은 그냥 이차 자체 무게를 잴 거예요. 사람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재도 되고 아니면은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람도 타고 짐이에요. 화물 박스. 짐까지 실은 상태로도 무게를 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각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샀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의 중량 값이 나와요. 하나는 건조 중량이라고 해서 드라이, 말 그대로 진짜 딱 말려서 연료도 없고 뭐 냉각수도 없고 등등해서 진짜 차 껍데기만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무게가 드라이웨이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근데 건조 중량 자체는 썩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게 건조 중량만 가진 차가 길거리에 나갈 수는 없거든요. 운전사도 없죠. 엔진 뭐 연료도 없죠. 그 다음에 냉각수도 없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 한 명이 타고 연료 넣고 냉각수 넣어서 딱 이대로 도로에 나갈 수 있겠죠, 이제? 이런 배를. 아니, 배가 아니지. 얘는 차죠. 이런 차 상태를 우리가 공차 중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커브웨이트라고 하고. 밖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어떤 자동차에 대해서, 정확히는 제거 자동차인데, 제거 자동차가 공차 중량으로 나온 게 1490kg이래요. 1.5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공차 중량으로 했을 때 이게 의미가 있냐? 뭐 의미 있죠 이제 이대로 배란다 도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실제 또 다른 중량이 뭐가 있냐면 총 중량 그로스 웨이트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차에다가 차가 안타깝게 이 차는 1인용인데 실제 우리 자동차는 뭐한 4에서 5인용 되죠? 4에서 5인용이 되니까, 자, 사람이 한명더 있어요. 그러면은, 이 차는 뚜껑 열리는 자동차니까 2인용이라고 칩시다. 왠지 옆에 해골이 타고 있으니까 죽으러 가는 것 같은데, 교육적 목적이죠. 자, 2명, 최대 인원이 탔고, 뒤에 짐까지 실었어요.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두 명이 타고 짐까지 실은 상태가 됐죠. 그러면은 그런 걸 우리가 총 중량이라고 하고, 탑승자 한 명을 65kg으로 가정을 하고, 전체 탑승을 했어요. 자리가 다섯 개인 차다. 그러면은 5인승이다 하면은 65 곱하기 5를 할 거고, 뭐, 4인승이다 아니면 2인승이다 하면은 곱하기 2 곱하기 4를 하겠죠. 거기에다가, 짐칸이, 얘가 트렁크가 있으면은 트렁크 안에 뭐, 트렁크 용량에 따라서 무게가 얼마만큼의 짐을 실을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완료한 무게를 총 중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거 차는 보니까는 1865kg이네요. 그러니까 공차 중량에서 총 중량은 지금 탑승자 운전사 빼고 4명 추가로 탔죠. 그럼 65 곱하기 4하면 270kg가 나올 거고 더하기 뭐 트렁크에 들어가는 짐들까지 했을 때총 무게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빵빵하게 실을 거다 실었을 때 최대 이 정도 나간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중량을 계산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럼 이 차가 무게가 얼마요? 이 차가 무게가 얼마요? 라고 누가 물어봤을 경우에 얼마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건조 중량이냐, 공차 중량이냐, 총 중량이냐, 셋 중에 하나를 먼저 정해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건 승용차 얘기고요. 무게 계산은 화물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 좀 얘기를 해보자면, 화물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트럭들이에요. 그러면은 트럭들은 사람을 태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짐을 실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은 그리고 트럭 자체의 무게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트럭 자체가,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짐을 얼마나 실을 수 있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물차들은 적재 가능한 무게를 그냥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톤 트럭 있잖아요. 저기 길에 다니면 뭐 농달차로 많이 쓰는 거. 1톤 트럭은 그 1톤이 뭐냐면 차 무게가 1톤이란 뜻이 아니라 차에 실을 수 있는 짐이 1톤이란 뜻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과적이라고 해서 짐을 많이 더 실는 게 일상화가 돼 있어서 1톤보다 훨씬 많이 실긴 하죠. 어쨌든 규정상 1톤이에요. 1톤까지 실을 수 있는 1톤 트럭은 실제 공차 중량은 얼마냐면 한 1.8톤 정도 돼요. 그러면 열차에다가 짐을 1톤 다 실으면은 2.8톤 정도 나오겠죠. 그것보다 뭐더큰 트럭도 있죠. 5톤 트럭도 있고 뭐 8톤 트럭도 있고. 그러면 8톤 트럭은 8톤만큼의 짐을 실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이제 배우는 배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승용차보다는 화물차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모든 배들이. 승용차에 가까운 배는 여객선 정도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 여객선 잘안 만드니까 화물차 그 중에도 뭐 석탄을 나른 트럭이 석탄을 나르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하여튼 뭐 석유를 나른다 트럭이, 그러면은 우리가 유조선에 대응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컨테이너를 실는 트럭이다 라고 하면은 컨테이너 선에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게, 배가 실을 수 있는 짐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는 건 알겠어요. 화물차에 대해서. 그러면 배에도 비슷하게 화물 배들은 실을 수 있는 짐의 무게를 가지고 할 텐데, 그럼 배에서 무게를 어떻게 재냐라는 문제가 나오죠. 트럭 같은 거는 고속도로나 뭐 그런 데 가다 보면 옆에 과적 단속이라고 해서 차 무게를 재는 그 저울이 있거든요. 근데 배는 저울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 무게는 잴 수가 없는데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배를 물에 띄웠을 때그 배를 물에 띄우면은 원래는 잔잔했는데 배가 들어오면서 물이 밀려나가죠. 물이 밀려나가서, 그러니까 위치를 옮겼다고 해서 배수량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배를 물에 띄웠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를 가져와야겠죠? 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배를, 되게 크네. 생각보다 커서 화면에 안 들어오는데 잘 들어오죠 이제? 이렇게 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배를 물에 띄우면은 수면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쯤 오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배 색깔 바뀌는데요, 일반적으로. 요 정도 물에 올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얘가 원래는 이렇게 있었는데 물에 짠 하고 들어오면서 여기까지 뜨면은 이선 아래에 부피만큼 물을 밖으로 밀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배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르키메데스라고 그 목욕하다가 유레카라고 알았다고 외치면서 밖에 빨가벗고 나갔다는 할아버지죠. 그 사람이 찾아낸 게 뭐냐면은 이 배를 물에 띄웠을 때 수면이 여기까지 오면은 그 아래만큼 부피를 물을 밀어냈잖아요. 그럼 그 물을 밀어낸 부피, 그 부피에 대응되는 무게만큼이 이 배가 받는 부력의 양이다. 그러면 부력이랑 이 배가 받는 중력이랑 서로 평형이니까 배가 안 움직이겠죠. 위로 안 가고 아래로 안 가고. 그 상태니까 얘가 밀어낸 물의 부피에 대응되는 무게가 이 배의 무게랑 같구나라고 생각을 해낸 게 아르키메데스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를 드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배 무게를 잴 수는 없는데, 배 무게를 잴수 없는 대신에 배를 물에 띄웠을 때 어느 정도 가라앉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 가라앉은 아랫부분의 부피를 구하고 이 배가 띄어있는 물의 밀도를 곱해주면은 질량이 되겠죠. 근데 하나 문제는 물의 밀도는 우리가 알듯이 온도에도 따라서도 변하고 염도, 소금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도 변하죠. 그래서 계산하기는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어쨌든 못할 거는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자동차 얘기했을 때, 승용차 얘기했을 때, 뭐, 건조 중량, 공차 중량, 총 중량 얘기를 했지만, 배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상태 배의 무게를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하고 이제 숙제로 나간 거죠. 1번, 선체 자체만. 승용차로 얘기하자면은 공차 중량인데, 아무것도, 공차가 아니라 건조 중량, 아무것도 없이, 배 껍데기만 있을 때. 배 껍데기만 있을 때는 어쩔 때 의미가 있을까요? 뭐, 실제로 바다에 나갈 수는 없어요, 그 상태로. 다만, 배 껍데기만 가지고 걔 무게를 한다면은, 걔가 무거우면은 배를 만들 때 철을 많이 쓴 거겠죠. 그러면은, 생산비가 많이 드니까, 선체 자체만 있는 무게는, 선체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한 무게는, 이거는 배 생산 비용과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해를 할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항해 준비가 끝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바다에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 배수량을 잴수 있는 상태예요. 뭐, 의미가 그렇게 있진 않겠네요. 왜냐면은, 배는 기본적으로 화물을 실는 게 거의 막 전부 다기 때문에 화물을 얼마만큼 실을 수 있는지가 사실 관심의 대상인 거겠죠. 그래서, 배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는 무게 기준으로. 크게 얘기할 때는 실을 수 있는 화물 무게를 얘기를 하고, 다만 선체 자체만 가지고 하는 무게는 언제 쓰냐면은 우리 수업에서는 하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박 종합설계라고 4학년에서 할때 그때 보면은 선체 자체 무게를 가지고 생산 비용을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여러분들이 잘안 쓰는 용어들을 설명을 해줄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이나 영국 정도 빼고 다 미터법을 사용을 해요. 아마 동력학 때 배울 거예요, 미터법 얘기. 근데 그러면은 뭐 길이, 그다음에 속도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터, 미터법, 조 등등으로 나오죠. 근데 전통적으로 조선 공학 아니면 선박 관련 분야에서는 또 전통이 있어가지고 이게 미터법 잘안 쓰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거기에서 제일 먼저 선박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 몇개 정의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다시 또 배를 가져옵니다. 배가 있는데, 우리가 영어로 longitudinal이라고 하면은 long이니까 길이 방향이에요. 길이 방향이 longitudinal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이 안 써본 단어인데 이제 자주 쓸게 드라프트라고 하는 건데, 한글로도 잘안 써요. 홀수라는 말을 써요. 홀수가 뭐냐면 물에 잠긴 밑이에요. 그래서 배 제일 밑바닥에서 잘 보이나요? 다른 배로 할까요? 색깔이 검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배가 있을 때, 뭐 배를 띄웠는데 물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거기가 배 제일 밑바닥까지의 길이가 깊이겠죠. 배가 얼마나 물에 잠겼나, 그거를 우리가 드라프트라고 해요. 홀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데크라는 게 있는데 갑판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그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데크라는 게 배가 있으면은 갑판은 여기 위를 덮고 있는 판이에요. 이 배는 갑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밑바닥까지 들어가니까. 선수에는 배 앞머리 쪽에 갑판이 있네요, 이렇게 막혀있는 판이. 그래서 갑판이란 단어도 정말 정말 자주 쓰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박의 속도는 뭘로 재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속도 미터 퍼 세크 아니면 킬로미터 퍼 아워 그런 걸로 재는데, 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안 쓰고요. 노티컬 마일이라는 길이 단위가 있어요. 노티컬은 항해라는 뜻이고, 항해, 그러니까 해상에서 쓴다는 뜻이에요. 해상에서 쓰는 마일. 미국이나 영국에서 마일 쓰죠. 근데 그 마일은 육상 마일이라고 해서 한 1.6km 정도 되고요. 해상 마일은 1.8km 정도 돼요. 그래서 한 시간에 1 해상 마일, 아니면은 해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저기 뭐야, 아리랑인가? 그거 노래 보면 십리도 못 가서 발병한다고 할때그 리가 이제 길이 단위로 쓰는 리라는 단위인데, 바다에서 쓰는 길이 단위라고 해서 해리라는 말 많이 써요. 그래서 1시간에 1해리를 가는 속도를 노츠라고 부릅니다. K는 무음이에요. 그래서 노츠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1시간에 1해리를 가는 속도를 그냥 노츠라고 불러요. 그럼 이 배가 뭐 속도가 20노트다, 20노츠다 라고 하면은 대충 한 36km 퍼 아워 정도 나겠죠.
그런 속도다. 배에서만 배에서 주로 쓰고요. 그다음에 배의 영향을 배에서 항해하는 컨셉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항공에서도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시면은 비행기 속도도 똑같이 노트라는 걸로 자주 나옵니다. 걔네는 심지어 고도 같은 건 피트로 쓰잖아요. 항공과를 욕하려는 건 아닌데 그런 면에서는 선박과가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래서 항공항해에서 자주 쓰는 단어고 노트, 마일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거에 왜 그럼 노트냐? 여러분들이 노트 K는 또 모음이에요. 노트라는 게 매듭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넥타이 같은 거 매본 사람들 넥타이 뭐 무슨 윈저 노트다 뭐다 하는 그 노트 매듭인데 매듭이란 단위로 써요. 왜 그랬냐면은 옛날에는 배속도를 어떻게 재냐면 GPS가 없어요. 속도를 잴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생긴 판이 있어요. 줄이 묶여 있고. 그러면 저 판을 배가 갈때탁 물에 떨어뜨리면은 딱 봐도 판이 이 모양이니까 저항이 크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제자리에 있고 배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줄이 줄줄줄 풀리겠죠. 그럼 사람이 손으로 이 줄을 쭉 잡고 있다가 몇초 동안 모래시계 떨어지는 동안에 이 노트, 매듭들이 몇 개를 자기 손을 거쳐갔는지를 아는 거예요. 재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노트 이 노트들 숫자가 나오니까 거기서 속도를 재는 게 노트다라고 썰이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쟀대요 옛날에. 그래서 이거 노트들이 보면은 여기 묶어놓은 매듭들이 순서에 따라서 생긴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게 손으로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매듭이 딱딱딱 가면은 매듭 개수를 세게 되는데 그것보다 좀더 정확히 하려고 몇 개마다 좀 다른 매듭을 달아서 이렇게 손으로 촉각으로 느낄 수 있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있고 이제 2.1.1인데 주요 치수를 얘기를 할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를 본다면은 계속 이런 것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배의 길이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럼 다시 또 배를 가져오면 아우 배를 가져왔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우니까 짐을 내릴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 이제 배 길이를 재라라고 하면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이쪽은요. 배 길이를 재라라고 하면은 딱 봤을 때 앞에 끝에서 뒤에 끝까지 재면은 제일 좋겠죠. 아닌가요? 좀더 뒤로 할까요? 자, 여기 앞이 아마 제일 앞에 튀어나온 배가 여길 거예요. 여기 뱃머리 끝에. 그 다음에 제일 뒤는 여기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면은 배의 전체 길이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 나올 랭스 오버홀이라는 게 됩니다. 전체 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근데 전체 길이라는 게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배를 봤을 때 배는 기본적으로 물 위에 떠 있거든요. 그러면 물 아래에 있는 형상이 뭔가 배 성능에 영향을 많이 주겠죠. 물 위는 뭐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아래에 있는 형상을 놓고 보자면은 랭스 오버홀이 길어서 배 앞머리가 툭 튀어나오든 뭘 하든 뭐물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물 아래에 있는 것들 가지고 좀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랭스 비트윈 펄펜디큘러라고 해서 한글로는 수선 간 거리라고 하는데 수선이라는 건 수직선이란 뜻이에요. 뭐냐면 수면의 수직인 선. 근데 수면의 수직인 선이야 뭐 극기 나름 아니냐라고 했을 때 선수에서 잘 보이나요? 선수에서 수면의 수직인 선은 여기 이렇게 뚝 들어가서 흙수선이랑 수면이랑 배 앞머리랑 만나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가 밑에 볼록 튀어나오는데 여기 제일 들어간 데랑 수면 만나는 데. 잘 보이죠? 여기 색깔 바꾸는 이쪽 이거. 선미 쪽에서는 메인 수선이 뭐가 있냐면은 뒤에 보면은 여기 이거 보이죠? 얘가 방향타인데 방향타 축이 수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타 축을 기준으로 해요. 그럼 랭스 비트윈 펄펜디큘러는 뭐냐면은 여기 축에서 선수 여기까지 거리를 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 위로는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 신경 안 쓰고 딱
그 기준되는 두 개의 수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뭔가 기준되는 두 선의 거리를 랭스 비트 퍼펜디큘러라고 하는데, 컨셉이 잘 이게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배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값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줄여서 LBP라고도 하고 LPP라고도 합니다. LPP 정말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워터라인 랭스라는 건데, 워터라인 랭스는 뭐냐면 이 배를 딱 놔두고 그냥 수면으로 쫙 잘라요. 그러면은 수면이랑 만나는 배의 그 단면이 나오겠죠. 거기 거리에서 거리 끝까지 끝까지의 거리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선수는 아마 LPP랑 LWL이랑 워터라인 랭스랑 시작점이 같겠죠. 수면 만나는 데는 여기니까. 근데 선비는 어떻게 돼요? LPP는 러더 축까지 가고, LWL은 그거보다 좀 앞에서 수면 여기 색깔 바뀌는 데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LWL이 LPP보다 뭐 짧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러더보다 물이 더 잠기는 배, 우리 PPT 자료에 있는 배 같은 경우는 LWL이 더길 수도 있고, 뭐 서로 좀 다르겠죠. 다만 시작점은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이 LWL은 배가 물에 얼마나 잠겼냐에 따라서 LWL은 바뀌겠죠. 물이 많이 잠기면은 그만큼 선비가 더 잠길 거니까 LWL이 늘잖아요. 선수도 잠기고. 그래서 얘는 횟수에 따라 달라지고 LPP는 설계상으로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횟수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왜냐면 러더 축 위치 안 바뀔 거고 여기는 그냥 애초에 정의를 그렇게 했어요. 풀 로드 라인에서 수면이랑 배 앞머리랑 만나는 데를 시작점으로 하자라고. 그래서 세 가지 길이를 우리가 배웠죠, 지금. 각각의 길이 언제 쓰냐면은, 랭스 오버홀은 전체 길이인데, 전체 길이는 배를 설계할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뭐 수면 아래가 유체역 합격 성능에 영향을 주는데, 근데 뭐, 수면이 위로는 얼마나 앞뒤로 긴지 의미 없잖아요. 유체역 합격 성능에 전혀 영향이 없는데, 언제 영향을 주냐면은, 이런 배가 들어갈 수 있는 항구의 사이즈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얘기를 다시 하자면은 자동차에서 주로 의미 있는 거리가 뭐가 있냐면은 바퀴에서 바퀴 사이 거리거든요. 우리가 휠베이스라고 하는 건데 바퀴에서 바퀴 사이 거리가 길면은 안에 사람이 많이 공간이 넓어지겠죠. 뭐 그다음에 휠베이스가 짧으면은 차가 운동 성능이 좋아진다.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길이는 휠베이스, 바퀴에서 바퀴 사이의 거리인데, 휠베이스가 크든 작든 그 차가 주차장에 주차를 할수 있냐 없냐는 다른 문제예요. 차 자체 길이가 길면 주차장에 못 들어가죠. 휠베이스랑 상관없이. 휠베이스랑 상관없이 차 자체가 길면은 주차장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배도 똑같아요. 항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수면 아래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없고, 어쨌든 배 전체가 길이가 얼마나 되냐를 우리가 관심을 갖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구에 들어갈 수 있는 배의 크기, 아니면은 뭐배 크기에 따라 요금을 물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은 여기 보신 것 같이 배의 전체 길이를 가지고 그걸 매겨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는 사실 안 쓰기 때문에 실제 배를 운항하는 데 의미가 있지 설계하는 데별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트 같은 거는 배 길이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기 때문에 길이가 크면은 뭐 몇십 피트급 요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나오죠.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 전에 첫 번째 시간 때 바우스프릿 배웠는데 바우스프릿 길이까지 포함을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그런 거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LPP로 넘어가서, 이제 LPP는 설계할 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배에 짐을 얼마나 실었냐에 따라서 LPP 안 변해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다라고 우리가 딱 정의를 해놓은 건데, 그게 뭐냐면은, 퍼펜디큘러, 수선이 하나, 포어는 앞쪽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수선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선수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수면이랑 설계상, 풀로드 드라프트라는 게 짐을 가득 실었을 때 설계상 나오는 수면이랑 배 선수랑 만나는 선이에요. 여기가 FP가 됩니다. 그 다음에 AP는 어디냐면 아까 얘기했죠? 러더 축이 있는 데가 AP예요. 기준선이에요. 근데 네, 그렇게 돼 있고 보시면 이배 색깔이 이 배랑 색깔이 똑같죠? 이게 덴마크에 있는 회사인데 머스크라고 하고요. 옆에 머스크라고 크게 써져 있잖아요. 잘안 보이나?
머스크라는 데가 덴마크에 있는 해운 회사인데 되게 큰 회사예요. 이것저것 다른 해운 회사들도 많이 합병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컨테이너 선 중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배 중에는 아마 회사 중에는 제일 크지 않나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거기 배 색깔이 다이 색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오묘한 파란색입니다. 길 가다 보면은 의외로 자주 보여요. 저기 컨테이너도 이 색으로 칠하는 경우가 많아서. LTP는 이제 LTP를 이제 또 얘기를 하자면은 LTP는 언제 자주 쓰냐면은 배를 설계할 때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배가 취역한 다음은 그때는 관심 없어요. LPP가 얼마인지. 그때 LOA 가지고 항구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고 LTP는 설계 단계에서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 단계에서 배를 본다면은 이거는 배 모형들인데 보면은 예외 없이 숫자가 앞에 16, 18, 뭐20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스테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 LPP를 재고요. 입에는 러더가 안 보이니까 LPP를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적당히 할게요. 그러면은 이 LPP를 20개로 쪼개요. 20개로 쪼개서 AP 선미 수선 아프트 퍼펜디큘러 위치를 스테이션 0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20개 쪼갰으니까 1, 2, 3, 4, 5, 6, 7, 8쭉 가다가 FP의 위치가 얼마가 되겠어요? 20이 되겠죠. 20이 돼서 선수의 FP 위치가 20으로 이렇게 찍히죠. 그래서 이런 배 모형을 가지고 실험할 때는 설계 단계에서 모형을 가지고 실험할 때는 LPP를 20개를 쪼개가지고 스테이션 넘버를 옆에 써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면은 가다가 파도가 올라다 내려왔다 하는데 배 옆으로 아, 이 배의 파도는 스테이션 뭐 20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8까지 이렇게 뱃머리에 파도가 생기고 등등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터라인 랭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배가 갈때 수면이랑 배가 이렇게 딱 만나는 그 선을 따서 그 길이에요. 그래서 수면상에서 얻어지는 거고 뭐 짐을 실으면 실은 대로 나오겠죠. 근데 얘는 배가 갈때 자세에 따라서 좀 변하기도 하고 뭐 배에 짐을 얼마나 실었냐에 따라 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에는 LWL이 얼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어쨌든 근데 LWL을 언제 얘기를 하냐면은 배가 물에 많이 잠기면은 LWL이 길어지겠죠. 그다음에 조금 잠기면은 짧아질 거고. 근데 배가 물에 조금 잠기면은 저항이 줄어든다고. 나중에 저항 추진이라는 상은 2학기 수업 때 배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선박의 유체역학적 성능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연관이 있다는 거지 이거 자체가 뭐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잘 없어요. 근데 그냥 그렇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죠. 그리고 길이 방향 얘기를 했고 이제 폭 방향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아까 우리 노트, 마일 그런 거 얘기할 때 같이 선박 자체가 되게 좀 이상한 전통에서부터 나온 것들이 많아가지고 배를 나무로 만들 때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나무로 배를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하면은 여기 그림을 보실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배를 나무로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자, 잘 보이네. 어떤 길 잡대기가 있다고 쳐요. 되게 튼튼한 나무가 있어요. 그럼 그 나무에다가 잘 보이나요?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옆에다가 갈비뼈 같은 걸 이렇게 짝짝짝 하고 세워요. 이런 식으로. 잘 보이네. 잘안 보인 것 같아. 이렇게. 이게 척추라고 칩시다. 그러면 갈비뼈 같은 게 옆에 짝짝짝짝 하고 붙고, 그 갈비뼈랑 갈비뼈 사이를 나무 판자로 메꿔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알수 있죠. 그래서 뭔가 되게 굵은 나무가 쭉 가로 척추같이 놓이고, 그 옆에 갈비뼈 같이 착착착하고 쌓여지고 그거를 판자로 막 메꿔요. 우리가 첫 번째 주 수업 때 얘기했던 뭐 맞대기 음이라거나 겹이음이거나 하는 게 여기 바깥쪽 판을 어떻게 붙였냐겠죠. 어쨌든 안에는 가운데 되게 두꺼운 나무 부재가 하나 들어갔는데 그걸 우리가 용골이라고 한국말로 하고 그다음에 영어로는 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킬을 놓고 제일 튼튼한 나무예요. 얘를 놓고 거기에다가 갈비뼈를 세우고 그다음에 위에다가 판자들을 쌓는 식으로 만드는데 그러면 그 갈비뼈는 뭐냐고 하냐면은 프레임이라고 많이 하고요. 바깥을 외판. 그래서 플랭크라고 하는 걸로
메워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실제로 나무배를 반으로 싹둑 자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보이는 것 같이 1번 킬이 놓여 있고 거기서 갈빗대가 올라 있고 갈빗대랑 갈빗대 사이를 나무 판자들로 메꿔주고 여기 가로로 있는 애들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갑판이라고 한다고 했죠. 데크들이 올라옵니다. 나무배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무 배는 키를 놓고 만드는데, 사실 요즘에는 배를 철로 만들잖아요. 철로 만들 때는 키라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원래 키는 지가 구조적으로 힘을 받아야 의미가 있는 건데, 요즘 배가 뭐 철이니까 철판 전체가 힘을 받아요. 그래서 딱히 배에다가 키라는 거를 이렇게 구조대로 넣지는 않는데, 그래도 옛날에 쓰던 그 전통은 남아있어서 킬 플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플레이트예요. 그냥 철판으로 그냥 대충 힐이다 얘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힐 없는 거 빼고는 힐이 의미가 별로 없어진 거 빼고 나머지는 옛날 목성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강철로 만드는 배도 단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갈비뼈가 올라오고 거기에서 철판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죠. 그러면은 짠 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배 단면이 됩니다. 지금 이 배의 단면이 배 블럭이라고 해서 이런 배를 만들 때 앞에서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토막을 쳐가지고 토막을 만들어서 합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김밥을 먹을 때 김밥이 있으면 걔를 썰어가지고 먹는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돼요. 김밥 그 조각조각들을 착착착 붙여가지고 배를 만들었다라고 하죠. 그렇게 만든 김밥 먹고 싶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그 조각 하나가 우리가 블럭이라고 하는데 그 블럭이 여기 놓여 있는 거고 얘가 놓여 있는 데가 뭐냐면은 지금 딱 보면은 사진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땅이 움푹 파여 가지고 거기 아래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처음에 진수 씨가 얘기했던 도크예요. 그래서 도크에다가 블럭을 놓고 하고 나중에 블럭 여러 개 놓고 배를 다 만들면은 물을 채워서 얘가 둥둥 떠서 밖으로 빼내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럼 폭에 대해서는 뭐를 우리가 쓰냐면은 전폭이라는 말이 있고요. 전폭은 뭐냐면 밖에서 밖에까지 폭이에요. 폭. 그러니까 유배를 놓고 하자면은 전폭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폭이 되겠죠. 근데 전폭이라는 말 자주 쓰긴 쓰지만 더 자주 쓰는 건 의외로 형폭이란 말이 있어요. 형폭은 뭐냐면은 이 배를 배 껍데기를 하나의 형틀, 아니면 영어로 몰드라고 하는데, 그걸로 보셨을 때, 그 안에서의 폭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빠졌어요? 전폭에서 바깥 철판 두 개의 두께만 빠졌죠. 안에서 안에까지의 폭. 그거를 몰디드 브레스라고 해서 형폭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형폭이란 말 정말 많이 써요. 이렇게 돼 있고, 뭐, 나머지들 뒤에도 다루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흘수 있네요. 배 수면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수면 아래로 얼마만큼 가는지, 뭐, 거기에 대한 뒤에 흘수. 그럼 위로 얼마만큼 가는지, 갑판까지. 수면에서 갑판까지의 거리는 건현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자주 쓰는 말이 형폭, 건현, 흘수 그런 것도 있겠죠. 용골 아까 얘기했던 거고 선저 기울기 뒤에서 배우겠지만은 배 밑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좀 올라와 있으면은 그걸 데드라이징글이라고 합니다. 이제 깊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다시 또 요괴로 와가지고 형 깊이, 흘수, 뭐, 이제 알겠죠? 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길이가 아니라 여기 바닥면 안쪽부터 해서 길이에요. 그래서 형 깊이, 흘수도, 형 흘수도 안에서 수면까지. 형 깊이도 여기 아래에서 배에서 깊이라고 하면은 흘수라는 게 아니라 흘수 더하기 건현이에요. 그래서 갑판까지의 높이거든요. 배 밑바닥에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전체 깊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여기 밑에 판에서, 판 안쪽에서 여기 높이까지는 형 깊이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좀 특수한 컨셉들인데, 계획 만재 흘수라는 말이 있어요. 계획은 그냥 디자인에서 설계상이에요. 설계상, 만재라는 거는 짐을 가득 실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다 채워서 실었어요. 그랬을 때 흘수.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배가 있을 때 짐을 가득 실으면은, 아까 아르키메데스 원리 얘기했으니까 배에다가 짐을 실으면 실을수록 배가 물에 떠 있는 높이가 가라앉죠. 홀수가 커져요. 그러면 짐을 더못 실을 때까지 짐을 실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흘 수가 있겠죠. 그게 계획 만재 흘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만큼 이 배가 설계된 만큼 짐을 실었을 때예요. 그게 계획 만재 흘수고 뒤에서 구조 흘수라는 거 스캔틀링 흘수를 새로 얘기를 들었는데 스캔틀링 흘수는 아까 원래 이 배는 뭐 짐을 몇 톤어치 실어야 되는데 좀더 실었어요. 좀더 실었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더못 실을 때까지 실어요. 근데 더못 실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배가 너무 짐이 많이 실어서 좀만 움직여도 물이 넘어가지고 폴라당 뒤집어질 만큼 위험하다. 규정상. 아니면은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배가 이렇게 파도에서 굴렁굴렁 하면은 배가 너무 이게 하중이 심하게 받아서 부서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규정을 고려를 했을 때, 최대한 안전한 상태에서 최대한 실을 수 있는 짐을 실었고, 그때의 흘수를 구조 흘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하기를, 원래는 계획된 짐을 실었을 때가 계획 만재 흘수인데, 걔보다 조금 더 무리해서 더 실었는데, 무리했다는 게, 뭐, 규정상 문제 될 만큼은 아니에요. 저기 전에 우리 세월호 같이 막 말도 안 되게 실은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만큼, 규정이 허락하는 만큼 실었을 때, 그거를 우리가 구조 흘수라고 해서, 그럼 구조 흘수가 계획 만재 흘수보다 배가 물이 더 잠긴 상태니까 더 크겠죠, 값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리보드 건연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갑판에서 수면까지의 겁이 프리보드예요. 프리보드가 크면은, 배가 물이 넘는 거를, 흔들릴 때 물이 넘는 게 조금 더 막아지겠죠. 그래서, 안정성은 괜찮아지겠다. 근데, 건연이 크면 뭐가 문제냐면은, 쓸데없이 배가 높아지니까, 재료비가 더 들겠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럼 건현은 아까 얘기했듯이 갑판에서 만재 흘수선까지 수직거리예요. 그 다음에 선체가 물 위로 얼마나 올라왔는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갑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갑판이 있어야 건현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배들 갑판 있습니다. 갑판 없는 배 찾기가 더 힘든데, 요새는. 근데 한 가지 배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컨테이너선 문제가 있어요. 컨테이너선은, 지금 여기 있는 영상이 컨테이너 탄 사람이 그짐 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요 배도 컨테이너선이죠. 컨테이너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컨테이너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컨테이너선은 어떻게 되냐면은, 컨테이너선인데 막 트럭도 들어가네요.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이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배에다가 컨테이너를 착착착착 하고 싣고 거기에다가 갑판이 있으면은 갑판으로 막혀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배를 컨테이너를 더 실을 수가 없잖아요. 위가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은 기본적으로 갑판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갑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에서부터 컨테이너를 착착착 쌓아 올리거든요. 위에까지. 그런데 그럼 진짜 갑판이 없냐? 없지는 않죠. 밑에 다 쌓으면은 여기를 막아줘요. 왜냐면 갑판이 진짜 없으면 물이 넘으면은 계속 배 안에 물이 차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배가 그물 때문에 더 가라앉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갑판처럼 버텨주는 역할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이 넘치는 걸 막으려고 위에 갑판 위치에다가 판으로 커버 정도는 씌워준다. 지금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컨테이너를 배 아래쪽에다가 착착 쌓고, 보여줄 듯하다 보여주지 않네요. 여기 안쪽에다가 축축 쌓아놓고 뭔가 설명을 하고는 있겠지만 아마 영어로 해서 제가 안 들리게 해놨나 보죠. 용감하게 잘 영어를 깠네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쭉 쌓아 올리고 거기 위를 판으로 탁 막고 그 위에 다시 또 컨테이너를 쌓아요. 갑판 위에다가. 그래서 컨테이너 캐리어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항상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닌데 탈착식으로 갑판 역할하는 판은 있다. 이제 나오겠죠? 보시면 이렇게 판을 갖다가 덮어요. 덮고 이게 그 갑판 역할하는 판인데 물 넘치는 거 막는 거겠죠? 짠 하고 올리고 그 위에 또 컨테이너를 척척척하고 쌓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구태여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도 선박해양공학과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보면은 뭐 배에 대한 영상들 많이 있거든요. 물론 관심이 있고서 말이긴 하겠지만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이거 배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적어도 선박해양공학과까지 왔으면 진로가 뭐 선박 관련한 거 조금이라도 생각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라고 좀 관심을 가져주면은 좋겠습니다. 동영상 되게 안 끝나네요. 근데 한참 남았구나. 지금 하는 거는 레싱이라고 해가지고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안 움직이게 조여주는 거고요. 저거 안 하면은 바다 나갔다 배 흔들리면 컨테이너 와르르 하고 넘어져서 큰일 나요. 쭉 넘어가야 돼 이제. 컨테이너 막 쌓고 뭐야. 리퍼라고 아까 방금 떴는데 영상에 그거는 저기 냉장 냉동 기능이 있는 컨테이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레프리지레이터가 냉장고잖아요. 거기서 뜬 이름 같은데 리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보면은 에어컨 같이 아니면 저기 냉장고 같이 그런 게 달려있죠. 컴프레서가 그렇게 해서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짐다 실었으니까 출항을 했죠.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열심히 가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영상이 끝났습니다. 뭐 물론 더 찾아보면은 배에 대한 것들 많이 얘기가 더 있을 텐데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선박 치수에 대한 다른 것들 좀더 배우고 선박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